알킬 그룹에 해당되는 종류를 저희가 이제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제 명명하는데도 이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알킬기가 탄소에 하나가 붙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우리가 1차 탄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알킬기가 두개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2차 탄소가 되겠죠. 알킬기가 세 개가 붙어 있으면서 수소가 이제 남은 자리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3차 탄소가 되죠. 4차 탄소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알킬기가 4개가 있으면서 수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차냐, 2차냐, 3차냐, 4차냐를 가지고 머릿속에 이미 수소의 개수가 몇 개가 남아있는지를 가지고 계산이 가능해야만 나중에 산화, 환원 반응을 하는 데 있어서 차수만 알려줬을 경우에 수소의 개수를 보고 이 반응이 진행이 될지 안 될지에 해당되는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작용기가 붙어 있는 경우에요. 수소의 자리 대신에 알코올이 붙어 있는 경우, 이 알코올이 붙어 있는 탄소에 과연 알킬기가 몇개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1차 탄소, 2차 탄소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알킬기가 하나가 붙어 있으면 1차 탄소, 알킬기가 두개 붙어 있으면 2차, 알킬기가 세 개가 붙어 있으면 3차 탄소가 된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수소가 3차 탄소의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건 뭐냐면, 탄소의 알킬기 차수, 그래서 3차 탄소냐, 4차 탄소냐 할 때, 3차 탄소는 수소가 있는 경우고요. 3차 알코올은 수소가 남아있지 않는 경우예요. 왜냐하면 이미 수소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작용기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알코올 대신에 할로젠을 집어넣어서 치환을 했을 경우에도 알코올과 동일하게 작용을 해서 1차 할라이드, 2차 할라이드, 3차 할라이드라는 식으로 각각 명명을 할 수가 그다음에 이제 알킬 있겠죠. 그룹에 해당되는 또 다른 명명법이에요. 이 명명법 역시도 우리가 잘 알아놔야 할 부분이 있는데, 뷰테인이라고 하는 경우 끝에 AN1다라는 이제 명칭을 붙이는 대신에 이 자리에 수소가 하나 떨어져 나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뷰틸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말단에 수소가 하나 떨어져 나가서 수소의 개수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그 자리가 이제 작용기의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크뷰틸 같은 경우에는 세크 가운데 두 번째 자리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크뷰틸은 두 번째 가지 쪽에 비어 있는 자리가 있어서 그게 작용기 역할을 한다든지 다른 그룹이 붙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가지 달려 있는 알케인을 봤을 때 이소뷰테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수소가 떨어져 나가게 됐을 경우 이소뷰틸이다라고 명명을 하고 마지막 이 말단 자리에 수소가 떨어져 나가게 되죠. 그러면 이소뷰틸 이렇게 명명을 하고요. 또 다른 방법은 여기 끝에 요 가운데 있는 수소가 떨어져 나가 있는 경우에요.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터트, 왜 터트냐면은 이제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알킬기가 하나, 둘, 세 개가 붙어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터트 뷰틸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우리가 명명을 할때 아이소뷰틸과 터트 뷰틸이다라고 해주고 구조를 그려주지 않았을 경우에 각각 머릿속에 이소뷰틸과 터트 뷰틸에 대한 구조가 나오면서 터트뷰틸은 굉장히 입체 장애가 큰 그런 그룹을 가지고